안녕하세요. 유닉TV의 이송필 목사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평가되는 것은 신학도 교리도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겸허함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한 겸허함만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아는 것마저도 인간의 일은 아닙니다.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 따르지 않는 죄의 고백이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도 고통입니다. 그 아픔을 참고 사랑하는 자의 위선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참아내는 것도 역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것을 겸허라고 합니다. 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겸허였습니다.